세절이 캠프는? 세절이 캠프는 삼계탕입니다. 컵누들이다. 가족이다.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물론 굉장히 구체적인 걸 줄 때도 있습니다. 시의성이나 감각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도 제대로 알고 있네. 합격입니다.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담사보도 같은 경우는 그 임팩트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뭔가 계속 아니면 액션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하면은 시청자들한테 이런 긴박한 화면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감각이 한 거 말고 개별적으로 한 번만 시간 있게 되는데요. 이 입구를 맞고 이런 이겨내야. 영상 잡히고 비디오고 그래야 써보면은 아 그 예비 언론인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이렇게 열정을 쏟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.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목표만 뭐 필기시험이랑 목표만 바라보고 달리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왜 기자를 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한테 세절이 온라인 캠프는 삼계탕입니다. 네, 저희 세절이 캠프가 목요일 복날에 시작했거든요. 힘든 나날을 함께 보내고 있는 지망생들과 함께 뜻깊은 좋은 수업 들으면서 기력 보충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요. 세절이는 컵누들이다. 가성비라고 하기에도 너무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좀 컵누들이 또 맛도 있고 되게 배도 부른데 칼로리가 또 120칼로리밖에 안 되니까 세절이 캠프는 확신이다라고 하고 싶은데요. 언론인이 뭐 기레기라는 표현이나 그런 것처럼 많이 지금 평가절하되고 무시를 받고 그런 와중에도 언론이 왜 필요한지를 좀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캠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세절이 캠프!